쓰레기 버려놓고는 사유지 마자입니다. 네.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는데요. 전봇대 앞에 쓰레기들이 한가득 벌어져 있고요. 뭐 플라스틱 병에 일반 쓰레기, 맥주캔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.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자신의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알고 보니 앞집 공유 숙박 이용객이 버리고 간 거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숙박을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고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주면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겠다라고 말했다는데요. 그런데 집주인 연락처를 가르쳐주지는 않고 대신 쓰레기 폐기 비용으로 3만 원을 보내겠다고 했답니다. 글쓴이는 아니 자신이 뭐 돈 받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아니니까 치우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. 네네. 그러자 만만치 않은 대응이 이어졌는데요. 숙박 이용객은 거기가 사유지라고 볼 수 있냐라면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도 없었고 등본을 조회해봤지만 사유지가 아니란 취지에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. 더 나아가서 또 연락하면 협박죄 고소의 증거자료로 이용하겠다라면서 경고까지 했는데요. 누리꾼들은 쓰레기 버려놓고 법 운운하며 적반하장이네 대응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